스크린 밖으로는 정체해서 얼굴을 내보이지 않는 우리 문소리 씨가 무슨 고민이 있었어? 예능계의 히말라야! 대한민국 여배우들 얼룩진 프로그램이랑 소문나 있는 이 무릎을 무서워! 제 고민은요? 네.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나이도 많게 보고 어렵게 생각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 어느 상가집에 갔어요. 예. 송강호 선배랑 내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어떤 후배가 앉으면서 아 선배님 아 쟤 누굽니다 인사하면서 술을 예 그리고 둘 다 잔을 딱 들었더니 갑자기 아 어느 분이 연배가 더 높으시고 그러더니 저한테 먼저 따라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관객들이 제가 설경구 송강호 씨랑 거의 친구인 줄 알고요. 설경구 씨가 68년생으로 알고 있는 송강호 씨가 67년생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저랑 한참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요 가만히 74년생이면 김정은 씨랑 어떻게 됩니까? 정은 씨는 70... 아 남의 나이를 밝혀도 되나? 그분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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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하지만 친구로 지내요. 나이는 모르겠죠 아무튼 친구로 지내고 있는 사이고. 전도현 씨보다 후배잖아요. 도현 언니가 아 나는 문소리 정말 싫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꼬박꼬박 다른 사람들이 있나 봐서 나보고 언니래잖아. 근데 다른 사람 나이를 밝히면서 내가 어려요 이건 너무 치사하다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가. 예.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처음 딱 만나면 예.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런 편이니까 대화가 뚝 끊기면서 아 무서운 여잔데 근데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좀 부끄럽고 제가 좀 잘 분위기를 잘 못해서. 그러면 오늘 문소리 씨가 노래한 내용은 실제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고 문소리 씨 실제 이미지보다 더 강하게 본다. 그동안 역할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였죠. 역할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 봐야 되는데 말이죠. 솔직하게 그 무릎팍도사에서 이렇게 험난한 시기에 선배가 올 줄 알았으면 본인이 직접 저 무릎팍도사를 보면서 내가 나가리라고 예상했습니까? 태왕사신기 방영 초기에 이렇게 좀 안티성 글들이 많았을 때 그때 바로 전화 오셨다면서. 무릎팍은 늘 안티와 함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전화 걸렸다 했죠. 그러시구나 그랬는데 최고로 기억에 남는 악플이 있어요? 악플은 아니고 배용준 이모? 귀여우시더라. 엄마는 아니잖아 그랬더니. 이모잖아 이모. 엄마보다 나이 많은 이모도 많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문소리. 그녀의 고민은 실제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사람들이